2021 갤러리 두라나 어느덧 8번째 마지막 순서까지 왔습니다. 매번 오프닝은요 또 이도일동의 명소 중에 하나인 곳에서 저희가 항상 오프닝을 열었는데요, 바로 오늘은 이 이도일동의 정말 유명한 곳이죠. 바로 보성시장으로 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보성시장이 이도일동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셨는데요, 저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도일동에 오시면요 우리 보성시장에 오셔가지고 또 굉장히 순대로도 유명하잖아요. 맛있게 식사도 하시고 여기 보이는 싱싱한 채소도 많이 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주인공인 8번째 우리 작가님을 뵈러 이도일동 갤러리 두라나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뒤로 가겠습니다. 2021 갤러리 두라나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정말 마지막 주인공 우리 작가님을 지금 만나뵈러 왔는데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작가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 송동효 사진 공방의 대표라고 하겠죠. 예, 송동효라고 합니다. 아, 이번 전시회는 사진전이군요. 네. 네, 이번 전시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뭐 작년에도 뭐 여기 두라나에서 이렇게 전시를 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한 해 동안 찍은 거를 정리하는 느낌에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진들을 쭉 둘러봤는데요, 어떤 인물을 찍었다라기보다는 어떤 공간들을 찍은 것 같아요. 어떤 공간들을 찍으신 건가요? 예, 이 전시회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원도심의 작은 풍경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작업실에서 카메라 웍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뭐 그런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 소소한 풍경들을 이렇게 찍으면서 조형 연습을 하고 빛을 읽고 뭐 시야를 이렇게 터가는 과정을 이렇게 밟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보니까 여러 작가님들이 참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공동 전시회인가요? 네, 그렇죠. 회원들이 모여서 같이 한 해 동안 이렇게 찍은 자기의 작업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렇게 프린트는 뭐 각자 뭐 5점 가량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따로 이렇게 전시 도록을 이렇게 만듭니다. 개인 작품집. 처럼 이렇게 한 곳씩 만들어서 그것도 같이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사진을 보니까요, 이 제주 원도심을 많이 촬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제주도와 그리고 또 현재의 제주도 그 차이를 또 담으려고도 노력하신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별개로 과거의 제주와 현재의 제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제주도 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라져 갔죠. 특히 원도심은 그 변화가 더욱 빨랐고요. 그래서 어떤 보존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부분도 어떤 원도심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뭐 기록해두고 또 사라지지 않게 하고 어떤 제주의 정체성 같은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다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제주시에서는 뭐 초가집 같은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도 없고, 그것도 민속촌이나 박물관이나 이렇게 가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제주시 원도심에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래도 아직도 그 화려했던 흔적들이 구석구석 남아있고, 그 우리는 그런 흔적들을 원도심을 거닐면서 찾아내고 그것들을 기록해가고 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제주시는 더욱 그렇고 약간 그 시 외로 나가도 요새는 굉장히 변화 속도가 빨라서 그렇죠. 예, 변해가는 것들이 예, 너무 아쉬운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2021 갤러리 두나나 저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아주 부지런히 달려와서 어느덧 마지막 전시회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단체전이잖아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나오셔서 인터뷰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또 작가님 대표로 나오셨기 때문에 대표로 소감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전시회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갈까? 이렇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시회뿐만이 아니고 연주회도 그렇고 다른 행사들이 모두 이렇게 축소되거나 미뤄지는 사태가 원래 이렇게 중반기에 계속 이어져 와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두나나 갤러리에서 온라인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무사히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막 긴장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답변을 잘해주셔가지고 네, 원래 그렇더라고요. 네, 소극적이시라고 하시지만 되게 다들 말씀 잘해주시더라고요. 편하게 해주셔서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요, 우리 송동효 사진공방 우리 단체전이죠. 원도심의 작은 풍경 우리 전시회를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박수.